자, 우리가요, 저 힘을 합쳐갖고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SSCB. 난 이거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저도 진짜 태어나서 SSCB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 BL는 도대체 뭐죠? SSCB란 저희 SK 주식회사가 투자한 아톰 파워넷에서 기술 특허를 받은 회로 차단기인데요.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개는 계속 거들기도 네.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톰만 알아들었어요. 네, 어렵죠. 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감지하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충전량 등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돼요. 아,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너무 심해졌다 싶을 때 딱 감지하고 제어해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력 과부하가 발생되면 전류를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전력 사용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거고요. 이때 SSCB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전력 사용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량, 태양광 발전량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와우. 내가 이걸 딱 듣고 나니까는요,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홍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상상력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예인들도 SSCB처럼 실시간 에너지를 감지와 차단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우리가 막 텐션이 엄청 높아 네. 텐션이 막 높고 에너지를 막 분출하고 있어. 그때 SSCB가 나타나서 딱 그 말하는 거야. 야! 에너지 낭비하지 마! 라고 아... 에너지 끊는 거지. 제 흥을 SSCB가 제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PL님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막 높을 거예요. 딱 높으면 SSCB처럼 딱 나타나갖고 멈춰! 라고 딱 끊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네, 아, 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시작!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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